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원음, 니카야로 하는 명상 공부 시간입니다. 초기 경전인 니카야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의 삶을 말하며 그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잘 실천해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불교 공부이고, 불교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디가니카야 사문과경에 나오는 지각활동의 수호에 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지각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지각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자세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시고, 이런저런 생각이나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흡이라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호흡이라는 단마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이제 호흡에 대한 자각은 배경으로 두시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어떻게 지각활동을 하면서 문을 지키는 것일까요?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볼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각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한 불선법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각활동을 지켜보다가 시각활동을 할때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비구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청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청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청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비구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후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후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후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비구는 혀로 맛을 볼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미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비구는 몸으로 접촉된 것을 느낄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촉각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촉각 활동을 지켜보다가 촉각 활동을 할 때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마음으로 법을 인식할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의식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지내면 탐욕과 근심,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식 활동을 지켜보다가 의식 활동을 할 때 사악한 불선법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지각 활동을 잘 수호한 비구는 성스러운 지각 활동을 잘 수호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낍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이와 같이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잘 지킵니다. 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자세도 편안하게 하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림 해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이제 자신의 호흡에 대한 자각은 배경으로 두시고 방금 들려드린 부처님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문장이나 단어 또는 어떤 주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나는 구절이나 단어,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보시고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사유해 보십시오.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볼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혀로 맛을 볼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접촉된 것을 느낄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법을 인식할 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차적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각 활동을 잘 수호한 비구는 성스러운 지각 활동을 잘 수호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사유하시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으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네, 잘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디가니까야 사몽과경 중에서 지각활동의 수호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몽과경 중에서 초선정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